Good morning.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이번 주 좀 긴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성경적 투자, 헌금에 대해서 어제부터 그저께 나눴는데 좀 많이 좀 찔리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찔려가지고 우리 같이 찔림 맞고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헌금과 자의적 헌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적 헌금, 즉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 하면 십일조를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근데 나눴지만 순수입이 아니고 총수입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나눴지만 십일조를 의무적 헌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십일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납세하실 때몇 명이나 국가에 넘치게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앞장서서 세금을 납부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절세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십일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에 10분의 1만 빚졌나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온 값비싼 은혜라서 전부 다 드려도 모자란데 딸랑 10분의 1만 드린 것을 의무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의무적 헌금 더더욱 아니고 벌써 주셨기에 순수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헌금은 의무적 헌금이 아니고 모두 다 너무 감사해서 자유의지를 드리는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십일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헌금은 당연히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십일조와 더불어 주일 헌금, 새벽 예배 헌금, 수요 예배 헌금, 금요 예배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외에 예전에 나눴던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종류의 헌금 등은 의무적으로 드린 것을 헌금이라고 알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모든 헌금은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두려워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적 헌금도 아니고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나의 자유주의로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나누고 감사도 쓰면서 우리 실천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매우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이 감사라고.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나의 자유주의로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이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미국 월가에서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투자란 단어를 다시 한자로 볼까요? 던질 투자, 자, 재물 자자예요. 즉,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물과 정성을 어디에다 던지면 쏟는 겁니다. 이토록 투자한 금액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재물과 정성을 쏟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투자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고 가진 재물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보장받으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완벽한 실적과 업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God alone has the most
perfect track record. 그러므로 이 세상 투자와 확인이 다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적 투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은 목사만이 아니고 전문 투자 상담가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며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보장된 투자를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에서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적 투자. 미래에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과 정성을 쏟는 것, 즉 성경적으로 보면 받을 은혜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성경적 투자예요. 벌써 얻은 이익 때문에 감사의 목적으로 자금과 정성을 쏟는 것, 즉 받은 은혜 때문이죠.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투자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저를 예수를 만나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적 투자 상담가에서 성경적 투자 상담가로 저를 바꿔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을 남에게 추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저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안전하게 보장되며 즐기며 누리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투자할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일 투자할 자금이 있어도 예전에 잘못된 투자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매우 거부하고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투자할 자산 역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할 자산이란 뭔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자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입니다. 죄인밖에 안 되는 나라는 사람이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는 자산과 나의 모든 정성을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라는 자산이 어떤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찌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투자자, 그리고 나는 그 투자에서 거두신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나를 살리신 진리를 인정한다면 나 역시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즉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입니다. 그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 땡! 나의 영, 혼, 육, 나의 마음, 감정, 의지,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현재와 미래의 계획,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나와 나의 모든 것, 나의 돈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과감히 투자해보세요. 그래서 자주 나눴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러므로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경적 투자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수입을 높여주시며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삶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그때 알려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요. 꼭 여러분 이걸 쓰시고 실천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받은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형편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네 번이나 강조하시며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만
사사건건 영순을 드리며 역대하 16장 9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투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셔서 순수하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이루셔서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대로 모아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통하여 저희가 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풍성하게 부어서 채우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쓸 것을 모아서 부어주신 것을 아껴 쓰면서 가계부를 쓰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누리며 더 넉넉하게 나누게 하셨어요. 이런 이적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예요. 이 과정을 앞서 나눈 것을 쉽게 설명하고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 전도서 2장 26절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 갈라디아서 9장 7절 그 다음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8절 아까 6절은 지금 5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의 과정이며 이렇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 저희 가정과 사역에 놀랍게 모아서 부어주어서 85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돼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저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적은 저에게만 있었던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편은 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몇 번 더 보시고 주부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다음 감사노트 앞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8절을 노트에 쓰시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감사 심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잠시 기도 떠나갈까요?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성경적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배웠으니 알았으니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권고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다와야 세븐폴틴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특히 목사님들 오세요. 오세요. 해외에서 먼 데서 오십니다.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나눈 내용 중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 좋아요 생방송 이어서 요요요 Q&A 시간에 최선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그들의 커피타임은 우리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